지귀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북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여덟 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정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